아, 요걸 좀 보충해 줬을 때 치료 효과가 있는지 보는 그 머리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탈모와 비타민 D가 관계가 있을까요? 그리고 페리틴이라는 또 성분이 있어요.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논문이 하나 나왔거든요. 그래서 요거 좀 설명드리려고요. 30명의 남성 탈모인이 있었고요. 그리고 30명의 안 탈모인이 있었어요. 비탈모인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에서 혈중 비타민 D하고 페리틴, 그러니까 철분을 저장하는 물질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빈혈 수치, 빈혈이 있는지 여부를 할 때 많이 보는 그 혈중 성분입니다. 근데 그래서 이 페리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측정해서 비교했는데 비탈모인에 비해서 탈모인이 이 두 수치가 다 낮았어요. 혈중 비타민 D와 페리틴 두 개 다 낮았어요. 특히 비타민 D는 통계적으로 좀 의미 있는 수치로 낮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게 숫자가 실험군이 30명, 30명밖에 안 돼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비타민 D가 좀 부족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전성 탈모에서 여성형 패턴으로 머리가 빠지는 증상, 그러니까 여성형 패턴이란 건 헤어라인보다는 머리 속, 정수리 이런 데가 빠지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죠. 그런 여성형 탈모 패턴으로 빠지는 특히 분들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비타민 D와 비타민 그 페리틴 수치가 감소되어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는 또 논문이 있었어요. 그리고 또 마지막 그 소개드린 논문 요거는 휴지기 여성형 탈모 여성에서 그러니까 그 여성 탈모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머리속 탈모 이런 여성형 탈모에서도 비타민 D하고 페리틴 수치가 많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이런 확산성 탈모에서는 이 페리틴하고 비타민 D 수치를 평가하는 게 좀 진단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세 연구들을 우리가 보면 비타민 D나 이제 철분을 꼭 뭐 이게 꼭 치료제로 쓰인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아 요걸 좀 보충해 줬을 때 치료 효과가 있는지 보는 그런 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비타민 D, 철분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. 혹시 혈중에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온 우리 탈모인 여러분들은 이 성분 한번 보충해서 한번 드셔보세요. 비타민이라든가 철분을 조금 보충해서 드셔보셨을 때 그 머리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비타민 D, 페리틴, 탈모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네, 다음에 또 좋은 연구들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